2017년식 프리마 직거래로 사왔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고 보니까 판매자께서 저의 구독자 형님이시더라고요. 좋은 차량 판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 직트럭 형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차 잘 사왔어요. 아니 선물을 주셨네. 선물로 여기. 아 형님이 또 선물을 왜 뭐지? 쓰레기. 핫팩은 뭐 써도 안 되겠나? 이거 오늘 다 태 아프지 뭐. 갑자기야. 그래도 이거 저거 돼 있어요. 아, 와. 좋다. 프리마는 기본빵은 하니까. 승차감이 확실히 좋더라. 맥센이 지금 이라서 그렇지. 넓다. 이 차에 비하면 투룸이다. 대차 쓴다 이거 타니까 그냥 다른 차 같던데요. 여기 완전히 다른 차 같던데. 차주는 저의 학창시절 선배시고요. 이번에 화물운수업을 시작하시게 되어서 저와 이끼가 특히 이끼가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마키팸의 전력이 더 강해졌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오던 축차까지 생겼다. 아니 어? 진짜 전력. 아 맞지. 일단 저희는 장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고추 이거 하나만 안 되겠나? 잠깐만. 어? 고추 이 고추가 싸고 많아요. 이거 하나면 되나? 이거 한 개만 안 되겠나? 햄도 사야 안 되나? 이러면 사볼까? 야 두 개 들었네. 이거 두 개 사갈까요? 그러지. 싸게 담아가세요. 국산 두부입니다. 두부 싸다는데? 갈배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갈배 사 말고? 갈배. 어. 갈배 사 말고? 아, 갈배. 어. 밖에서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계속 그렇지. 뭘 사면 돼? 아, 이것도 달라요.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남의집끼리 모여야 되는 거 아이가? 고추도 씻어야 되는데. 아 아니다 물 내 트렁크에 있다. 500ml짜리 많아요. 어 그 우리 형님이 주신 하이레켄. 이런 거 한번 살까? 아 맛없다. 그릇이 맛있는데. 새로 살구? 맛만 보자. 맛만. 아 형수가 뭐 살구인가 뭐 자몽인가 뭐가 딱 하던데. 아 이거다. 별빛청아 이거 아... 이거 맛은 있지. 이거는 뭐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몇 개요? 네 병을 사야 안 되겠나 그래도. 복분자도 한 잔 해야 안 되겠나? 복분자 한 개 있으면 좋지. 두 개 있어야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 에이 아니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두 개 빼야 돼. 나 남는 게 낫다. 남으면 내가 갖고 갈게. 어디고? 하양 하나론데. 동그란 요 손잡이 있는 거. 이거 이거. 그래. 어 그거 말고 실눈티 아이보리 있다고? 아니 그래. 여기 실눈티 아이보리 이렇게 하잖아. 그래 맞다 아까도 계속 이렇게 잤는데. 아 아니야 그거 아니고 마열도 맛있대. 아니 그냥 열라면 먹자. 신라면 한번 가보자. 언제부터 네가 신라면 먹었다고? 신라면 정통은 열라면이다. 답답한 소리 하지마. 야 신라 한번 먹어보자. 안된다. 하나씩 먹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열라면 너무 많이 먹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 라면은 원래 먹던 거 먹어야 된다. 딴 거 먹으면 탈난다. 아니 신라면이 근데 맛이 있거든.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자. 그럼 신라면 먼저 먹을 거예요. 아 알았다. 신라면 먼저. 신라면 먼저 먹자.
2,100원인데 이거.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거 950원이잖아. 이거 어차피 나눠야 되거든요. 맞죠? 아, 맞네. 이걸 여러 개 사가 그냥. 아, 그러자, 그럼. 그게 맞겠나. 네 개만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개만 하면 떡쳐요. 형! 아니, 남는 거 뭐가 간다 가지고 왜요? 잘 보러 왔어요. 일부러 막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신익기요. 아따, 읍내 복잡다. 많이 복잡네. 읍내는 뭔 산다. 복잡하면 뭔 산다.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데. 이렇게 말하지 못 되는데. 편집 해줘야 돼. 지금 항쟁이. 무슨 함정? 어? 무슨 함정이라고? 황정살이라고, 황정살. 아. 깔깔 쳐야 되나? 깔깔 쳐야 되나? 살살, 살살 가자. 좋다. 경치 좋다. 리안이 몇 학년이야 이거? 4학년이요. 4학년. 아이고, 우리 봄이보다 두 살 많네. 아, 다 컸네. 머리 누가 이렇게 이쁘게 묶어줬는데? 엄마. 엄마가? 옛날에 네가 다 풀어서 했는데. 최첨단이다 이거. 우리 아이템 맛있다. 손에 좀 맛 살겠네. 그렇죠. 혹각이 딱 좋은 맛이죠 이거. 똥똥 집이겠네.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어디서 그거? 대천시장. 요즘 손자랑 해라, 손 있는 거. 뭐 했노? 손톱자랑 해. 아직 많이 불렀어. 와, 삼촌 센스 없었네. 와봐라, 삼촌아 보여줘, 미안하다. 와, 딱 이쁘게 잘했네. 노란색하고 흰색 아이가? 이쁘게 잘했네. 와, 비다. 비다. 힘들다. 비다. 라브랑 그런 말 모르는겨? 디다 모르는겨? 쪼레뜨, 쪼레뜨 일로 온나? 여 앉아라. 쪼레? 응? 너 쪼레. 자, 한 대. 한 대. 한 대. 여보, 봐봐라. 뭐라고? 마법사다, 마법사. 세상 좋다. 세상 좋다, 세상 좋아. 우리 땐 바람 불 볼라 하면 가스레인지 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 근데 누가 버릇없이 맥주 이마에 사왔노? 안 먹는 사람? 이끼가 사자고 했어요. 형님 들어보세요 형님. 제가 두 팩을 딱 잡았거든요. 남은 내가 가갈게. 자기가 가져간겠다 이 말이죠. 난가가 아니에요. 가갈라고 사는 거지. 아, 가갈라고. 네. 그럼 좋게 맨날 목요일마다 뽑았네. 오늘 보니까 집에 아사히 한캔 남았더라고요. 계획적이요. 좋아. 야, 근데 불을 좀 사다 들으면 할까?
아, 뭔가 잘못됐습니다 형님들. 잘못됐어요. 어제 재밌게 놀긴 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보셨다시피 오랜만에 우리 트럭커들 회식 재밌게 잘 했고요. 점점 갈수록 인원들이, 가족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차 한 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수록 준비 과정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 다녀온 저거 뭐야, 요롱이 아빠 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전기차가 140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창아. 여보세요? 창아. 야? 어. 하면은 옹이 같은 그런 큰 차 타가지고 이제 지방 등기한대 말이네. 그렇죠. 아싸. 인천까지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이가? 전력으로는? 아 맞지. 두아이하고 두아이형은 들어와 있고. 어 맞네. 두아이형만 들어와 있어도 근데 전력은 끝났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원래 저희의 계획은 어제 그렇게 장 깔끔하게 보고 이렇게 샥 세팅해놓고 어때요 형님들? 멋지죠? 부럽죠? 같이 놀고 싶죠? 라고 한 다음에 형님들을 좀 꼬시려고 그랬어요. 자세한 건 우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큐. 야구팀에 선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가 이제 겨울 야구죠. 겨울 야구를 해야 되는데 투수가 이제 부족합니다. 자, 저희 트럭커스 야구팀이 전반기는 무사히 마칠 예정이에요. 아직 3경기 남... 야구팀 생각하면 좀 슬퍼서. 아직 3경기 남았지만 아무튼 전반기는 무사히 마칠 예정이고요. 참 만족스러운 전반기였지만 이대로 후반기를 시작할 수는 없어가지고 중원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 전반기 전에 트럭커스 창단할 때도 그랬고 전반기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두 번에 모집을 했는데 그때하고는 조건이 조금 달라요. 자세한 건 감독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큐. 우선 실력을 볼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투수하고 포수 일단 요 두 포지션부터 충원을 할 건데 뭐 구속 좋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재고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인즉슨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사연 야구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투포수 가능하신 분 우선 그리고 다른 포지션까지 총 다섯 분 모실 거예요. 테스트 하실 거죠? 테스트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테스트를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첫 번째 우리 창단할 때 한번 모집하고 두 번째 전반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위급해서 한번 살짝 모집을 했었는데 그거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근데 당했습니다. 네. 야구 할 줄 알고 투수 할 줄 안다고 해서 왔는데 캐치볼 딱 해보고 느꼈습니다. 아 속았구나. 무조건 테스트 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트럭커스 야구팀에 멤버를 추가 모집합니다. 다섯 분 모실 거고요. 일단 저희 팀의 멤버가 되면 을 떠나서 사회인 야구를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꽤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양정모도 자주 하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식도 하고요. 벤치 클리어링 꼭 야구할 때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금이 어려운데 수금을 시도하다가 얘들이랑 다툼이 생겼다. 그럼 저희 다 쫓아갑니다. 100% 이겨요. 그리고 또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단톡방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보물상자예요. 또 우리 경호가 아주 좋은 이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들어오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 잘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회인 야구 경험 있고 그냥 뭐 적당히 야구 경기 가능하다. 꼭 투포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포지션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무튼 다섯 분 모집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으론 경북구미가 안 당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스폰서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통합로지스의 전동찬 형님이 스폰을 해주셨고요. 후반기는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직트럭이 스폰을 해주실 겁니다. 이거 나 이거 보여드려야 돼. 짠 짠 짜라란 짜라란 자 공짝짝 공짝짝. 야 예쁘네 근데 확실히 깔끔하게 잘 뽑아주셨어요.
자, 우리 직트럭 형님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통한 로지스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입금이 되지 않으면 떼서 버릴 거예요. 일단 갖고는 있어 볼까? 갖고는 있어야지. 아. 또 갑자기 또 해달라 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전동찬 형님 그 스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직트럭 중고 화물차 직거래 플랫폼 직트럭에서 후방기는 스폰을 해주실 겁니다. 직트럭 잘 아시죠? 영상 초반에 보셨다시피 우리 형님 임재원 사장님의 화물차도 저희가 직트럭을 통해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차를 업자도 올려놨었어요. 올려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전화를 이제 다른 매물을 보고 전화하니까 아 들어올 차가 하나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해서 네 보러 갈게요 하고 직트럭을 봤는데 내용을 말해준 거랑 비슷한 차가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면서 사진을 딱 보냈는데 그 차인 거예요. 방금 보고 왔던 차인데 남바 모자이크하고 전화번호 모자이크해서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 보내줬는데 그게 1,0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그 중개만 해줄 뿐인 건데 업자가 올린 가격은 5,200만 원이었고요 차주께서 직트럭 어플에 올린 가격은 4,200만 원이었어요 4,500이었어요 아 근데 300, 할인해주셨다. 300을 깎아줬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물론 5,200에 해도 그것도 깎아주겠죠. 깎아주면 1,000만 원까지 차이가 안 나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몇백만 원 중고 화물차 몇백만 원 같으면 어지간한 건 다 손볼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죠. 꽤 큽니다. 이거 혹시 너희 이거 스폰 받았다고 광고하려고 뻥치는 거 아니냐? 아니 문자가 있어요. 아 영상에서 지금 보셨을 거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똑같은 차잖아요. 여기 앞에 전화번호도 여기 크게 붙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트럭커스 야구단을 스폰해주시는 중고 화물차 직거래 플랫폼 직트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플을 실행해 주실래요? 안드로이드에서 설치할 수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아이폰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그 부분 빨리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이 형도 아이폰 쓰고 계셔가지고 네가 대신 봐드렸잖아. 자 화물차 팔 때 불필요한 손해는 이제 그만 직트럭에서 직거래하세요. 갈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좀 딜러 형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형님들이 조금 더 개선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나아지기 때문에.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눈탱이 맞는 일은 없어야겠죠. 아무튼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직거래 닦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직트럭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안전한 거래를 위한 차량 구매 동행 서비스. 이게 뭐냐면 중고 화물차 구매가 망설여지나요? 차량 구매 동행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하세요. 쉽게 말하면 같이 가주는 거네. 신입기가 같이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니하고 내지. 내가 중고 화물차를 살 건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랑 가겠습니까? 신입기랑 간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운 과정은 이제 끝. 이전 대행 서비스. 이것도 신입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지 정확하게는 헤이 근우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신입기가 또 말도 안 되는 차를 사왔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속상한데 아무튼 신입기가 매물을 찾고 본인이 직접 사러 가면서 헤이 군우를 대동해서 갔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서류 처리를 위해서. 그건 거잖아. 아쉽다. 이렇게 설명이 쉬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뭐 헤이 군우가 가주면 차도 더 꼼꼼하게 봐주고 또 문제가 있는지 뭐 이전비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이제 구라를 내한테 못치니까. 아무튼 이건 헤이 군우예요. 아까 거는 신입기고요. 사실 서류 같은 거 막 준비해가지고 이전 절차 밟고 이러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알아도 번거로운데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승용차 이전하는 거랑 화물차 이전하는 거랑 또 180도 다르기 때문에 훨씬 어렵거든요. 직트럭을 이용하시면 신입기도 있고요. 헤이 근우도 있습니다. 진짜 좋다 근데. 그리고 또 아 이거 좋죠. 운행일지 좋습니다. 직트럭 어플을 이용하면 운행일지도 간편하게 작성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 및 수익 계산. 간단한 입력만으로 월별 매출과 수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편한 미수금 관리. 때려 죽일 놈들을 이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수금 처리 버튼으로 미수금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상하차지 자동 거리 계산. 아 이거 좋다.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움직였고 그걸 움직이면서 얼마를 받았다. 순수익 계산
하기 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기에 좋겠네요. 이걸 사용하면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주유비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 아이가 사진 찍으면 착 되는 거. 자, 운행일지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아, 차량 정보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일반 상차지 이렇게 화촌 면에서 최신도 행천시 최신도 운송사 건막히 운송료 아 10만원 좀 작은데 12만원 품목 미치다 잠깐 수작업이네 네. 아 달력처럼 바로 매출이 딱딱딱딱딱 그럼 한 개 더 하면 플러스 얼마 여기 보면 10월 미수금 12만원 나와요. 그러면 권마키가 묻지다 장갑을 운송하라고 의뢰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줬어. 아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겠네. 야 이거 좋다. 왜냐하면 24시 콜에서 운임 관리, 미수금 관리를 하게 해줘서 엄청 편해졌잖아.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10월 수익 마이너스 왜? 왜 마이너스 났는데? 10월 달에 고정 지출이 내 보험료가 있잖아요. 아~ 16,660원 있어서 아직은 10월은 마이너스다. 야, 좋다. 간편하네.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오늘이나 뭐 언제 주유를 했다. 그러면 주유비도 나올 거고 수리비도 나와서 총 10월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지출은 얼마인지를 바로 딱 볼 수 있네. 좋네요. 이런 것도 서비스 해주고. 실제로 몇 킬로 운행했는지도 나오고 평균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지. 요 정도 움직였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자기만의 기준은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남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 이거보다 더 싼 걸 하면 그만큼 내가 덜 번다. 이거 하면 얼마가 남는다라 하는 게 딱 들어오겠네. 이 정도 탔을 때 얼마 정도 남더라. 아, 주유비 추가하기. 아 이거 해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올라오는데 지금 없으니까. 찍으면 되네. 이거 내 사진이 조금 뭐고? 자고 있을 때. 언제? 우리 집에서. 단가. 해보자 우리 전 1338 150리터 150리터 야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네 그렇네 맞네 이래 되면 마이너스 22만원 됐다 이야 조집부터 이야 빡시 해야 된대 150리터 안에서 이거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된다 아 지출이 많네 이래 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아 동기부여하기도 좋네요 딱 근데 진짜 보기 편한 게 월 주유비가 딱 나오고 월 주유비 얼마 넣는지 총액이 딱 나올 거고 미수금도 이렇게 한 번에 딱 나오고 수익도 딱 나오니까 좋다 한눈에 확인하기 좋은 운행일지가 나왔다 그 서비스를 직트럭에서 해주고 있다 네 형님들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트럭에서 저희 트럭커스 야구단을 후원해 주시니 뭐 사실 야구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형님들 그러니 우리 트럭커스 야구단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중개차 직거래 플랫폼 직트럭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닌 아까 뭐 와 많아요 진짜 저희가 처음에 이 직트럭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 더 발전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매물이 조금 없어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등록해 놓고 기다렸어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찾아가지고 거래까지 했고 그 외에 서비스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고 계신 거 보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저희 내년 전반기까지도 계속 좀 스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직트럭 어플을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저거 있다. 직트럭 전용 우리 캐피탈 상품이 있다. 있네. 최저금리 7.9%. 7.9%면 사실 7.6%면 거의 신차 금리하고 조금밖에 차이 안 나거든. 물론 신차보다는 세겠지만 그래도 중고차를 그 정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직트럭 어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그러면 직트럭커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트럭커스로 바꿔볼까 그냥? 이름을 직트럭커스 해보자 요 트럭커스 있으니까 요 위에 직자 한 개 아 맞네 해가 직트럭커스 해가 이제 뭐 스폰을 계속 받았다 좋네 무슨 K마크 이런 것처럼 직트럭커스 해보죠 그나저나 아 형님들 이걸 어쩝니까 이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또 바꿨는데 저는 이 차를 반드시 환불시킬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다.